안녕하세요, 최희동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스타일은 리프컷 스타일인데요. 2020년 올 한 해에도 이 젠더리스 스타일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할 거라고 해요. 최근 여배우들의 그런 중성적인 숏커트와 또 남자 배우들의 긴 머리 스타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젠더리스 스타일 중에 하나인 이 리프컷은 남녀 구분 없이 감각적이고 트렌디함을 원하는 고객분들한테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 디자인은 언더, 미들, 오버 세 개의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네이프 기장은 2에서 3cm 정도로 턱선과 비슷한 위치에 설정합니다. 두상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스퀘어 라인이 되도록 당겨와 커트합니다. 언더의 층은 섹션 폭의 2분의 1 정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올려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사선으로 체크하여 무게감을 정리한 후 스퀘어 라인이 나오도록 커트합니다. 미들 섹션은 사이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cm 폭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귓볼 아래에 위치할 수 있게 길이를 설정한 후에 전체적으로 들어올려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사선으로 체크하여 밑기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돈해 줍니다. 두상을 따라 베이스를 이동하지 않고 사이드 쪽으로 당겨와 전체적으로 스퀘어 라인이 되도록 커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체크하여 밑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돈하여 미들 섹션의 볼륨감을 만들어 줍니다. 백은 사이드 길이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비슷하거나 사이드보다는 조금 길게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라운드 흐름이 표현되도록 해줍니다. 설정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올려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각도가 다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커트합니다. 사선으로 체크하여 밑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되 언더 섹션과는 경우에 따라 디스커넥션이 되도록
거쳐합니다. 사이드와 백을 각각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해서 생긴 코너를 정리하여 라운드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오버 섹션도 사이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들 섹션 가이드에 맞춰 자연스럽게 각도를 올려 연결한 후에 좌우 스퀘어 라인이 되도록 커트합니다. 백도 사이드와 동일하게 미들 섹션과 연결 후에 좌우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사이드와 백에서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를 진행해 생긴 코너를 정리해서 라운드 베이스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탑은 지면과 평행하게 올려 비서 코너를 정리한 후에 앞과 뒤도 동일하게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앞으로 당겨와 입술선에 맞춰 가이드 설정한 후에 좌우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모량 정리에 앞서 가볍게 드라이를 해줍니다. 언더 섹션은 가벼운 목선을 표현하기 위해 뿌리에서부터 모량을 과감하게 덜어내도록 합니다. 모발 끝쪽 질감보다 전체적인 양감 조절을 우선시하고 양감을 정돈한 상태에서 모발 끝 질감은 가볍게 드러냅니다. 웨트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스타일링하여 마무리합니다.